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아내와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두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아내는 성정이 온화하며 다소곳했고 남편 역시 아내를 아끼고 존중하여 부부 금실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이 셋을 낳은 후부터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남편의 말을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대들기 일쑤였습니다. 아내가 그럴 때마다 참고 넘어가니 날이 갈수록 아내의 행동은 더 심해져갔고 선비는 어느새 공처가란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아내의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며 머리를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는 바깥 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장에 들러 곡물가루와 엿, 곶감과 대추, 마른 음식들을 사가지고 와 아내 몰래 사랑방 벽장에 감춰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아내는 남편과 이야기를 하다가 평소처럼 또 그의 말을 거스르며 역정을 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마누라의 저런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낫겠다고 화를 내며 사랑방으로 건너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아내가 사랑방 문 앞에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였지만 그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마음속으로 하루 이틀 버티다가 배가 고프면 나와서 밥을 먹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렸으나 사흘이 되어도 남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랑방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음식들을 몰래 꺼내 먹으며 버티고 있었지만 아내는 그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흘이 지나고 나니 아내는 그제서야 남편이 굶어 죽기로 결심한 것 같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잘못될 경우 자신은 젊은 과부가 되고 또 어린 세 자녀를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걱정과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니 남편은 자신만을 위해 주던 애처가였고 그녀 또한 그런 남편을 공경하였는데 왜 자신이 그렇게 변했는지 스스로 책망하며 한탄하였습니다. 아내는 문고리를 붙잡고 울며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제발 나와서 밥을 먹으라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되자 장인 장모까지 와서 딸이 마음을 고쳐먹고 가장을 잘 모시기로 하였으니 제발 나와서 밥을 먹게나 하고 사정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간신히 몸을 추스르는 척하면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로 그의 아내는 전처럼 남편의 말을 잘 따라주었고 남편 역시 아내의 변한 모습을 보며 고마워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장에 갔다가 또 다른 공처가로 소문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선비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마누라 버릇을 고쳐놓았는지 궁금해하며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선비는 웃으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죽겠다고 하였더니 과부가 되기는 싫었는지 잘못했다고 빌더군. 공처가는 선비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않고 급한 마음에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아내에게 자신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사랑방으로 건너가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를 본 그의 아내는 어디 며칠이나 견디는지 두고 보자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니 공처가는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그의 아내는 사랑방 문 앞에 와서 고기를 구우며 냄새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맛있게 밥을 먹는 소리까지 들리자 공처가는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흘 굶어 담 아니 넘을 놈 없다고 공처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밥을 차려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배고픔을 참지 못한 공처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뒤에 겨우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공처가 아내는 기세가 더욱 당당해졌고 공처가는 예전보다 더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선비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 없이 서둘러 일을 그르쳤다며 친구의 처지를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